14대 요시야.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남유다 제16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14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10절 11절.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요시야는 아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아몬을 죽이고 반정을 일으켰지만 다윗 왕조의 계승을 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8살의 어린 나이인 요시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인 야와 부벽, 지지물, 버팀목이란 뜻을 가진 아슈야가 합성되어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전에 철저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가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된 해로부터 46년을 지나 그의 증손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의 선한 개혁의 공로를 모두 무효화했으며 요시야가 등극했을 때 온 나라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부활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호평을 들었던 현군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유일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경건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16세에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여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으며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불살랐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무려 6년 동안이나 우상을 제거한 후 성전 수리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시야 제18년은 종교개혁의 절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전민족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개혁을 시작으로 유다 전역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심지어 북방 이스라엘의 지역까지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민족적인 동질의식을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하여 우상 숭배의 악습이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철저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과 나라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그만큼 철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불사르다, 헐다, 폐하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 뿌리다, 더럽게 하다, 제하다, 깨뜨리다, 찍다, 죽이다 등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뱃을 파괴하고 태양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던 말과 수레를 제거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를 위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을 때는 이른 아침에 말을 타고서 마치 태양을 경배하듯 일출하는 태양을 향해 달려간 후에 그 말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이방 나라의 태양 숭배를 그대로 모방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 때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고 모조리 철폐하였습니다. 이 멸망산은 이방에서 시집온 솔로몬의 처첩들을 위해 감람산 봉우리에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세워준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했습니다. 셋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모든 우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요시아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으며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우상은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 모양입니다. 우상 숭배는 천 개의 해, 달, 별이든 소, 고양이, 뱀, 악어 같은 동물이든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은 퇴락해서는 안 되며 항상 깨끗이 보존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할 만큼 성전을 건물이 아닌 마치 높은 인격체로 보았고 그곳에서 행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을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약 28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오래전에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할 때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약 280년 만에 그대로 성취되어 요시아 왕이 베델의 단 위에 뼈들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무덤에 있는 뼈를 파내어 불사르는 것은 죽은 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것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백성에게 철저하게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2.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전 622년 요시아 26세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내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토라로서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말합니다.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아 왕에게 전달되었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도록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훌다는 궁중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을 것과 요시아는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으며 이에 모든 백성이 무릇노서하고 다 함께 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친히 그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된 참된 개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올바른 개혁을 가져오며 올바른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역대하 35장 18절에서도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요시아 당시의 국제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주전 608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때 반 아수르 입장이었던 요시아 왕은 북진하는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요청하며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요시아 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느고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는 전혀 칠 생각이 없었고 오직 바벨론을 상대로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명하사의 히브리어는 아마르의 칼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속히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느고는 요시아 왕과는 전혀 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향해 진격하는 것은 바로 유다 왕 요시아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시아가 중간에서 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애굽 왕 느고의 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지만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남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궁수가 유다군을 향하여 막연히 쏜 화살에 변장한 요시아 왕은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모하게 출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였습니다. 인간적 수단과 변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이 설사 대적이나 이방의 입에서 나온 말이더라도 신중히 경청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잘 증거해 줍니다. 구속사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적이 많았는데 다니엘 4장 1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단순히 한 나라 통치자의 죽음이 아니라 마치 나라 전체의 등불이 거의 꺼질 듯 먹구름이 가득 낀 것과 같은 큰 비극을 남겼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녀가 슬피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통해 므낫세 통치 55년과 아몬 통치 2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급격히 영적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던 남유다에 일시적으로나마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내달릴 때 그래도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남유다를 떠받쳐 주심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요시아 후에 남유다의 국군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며 멸절하며 멸절하리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선포대로 요시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순식간에 무너져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남유다의 역사 속에 중단 없이 진행된 구속사적 경륜. 남유다가 다윗왕 이후에 한 왕조로 계속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다가 주전 722년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다윗 왕조를 계속적으로 보존해 주신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남유다의 거듭된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이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청종치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만 골라서 행하였으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극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제하시고 세계 열방의 저줏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강력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을 명령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결코 끝이 아니며
바벨론 유수라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 정화시켜 다시 부르실 것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속 역사가 단절되는 듯이 보였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진실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킨 자들과 진정으로 회개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새롭게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강한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당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정하신 뜻을 향하여 변함없이 전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 언약 이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속 경륜 가운데 성취되며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